케미공작소에 와 있는 정한, 에스쿱스, 조슈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캐럿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뽑아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거죠? 그쵸. 아,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가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네. 진행 좋아요, 조수지. 네, 자기 옆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정한이 바로 2022년 버전 탁해요. 어필, 너에 대한 어필. 귀여운 버전. 섹시한 버전. 어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쓰레기 바닥에 버리면 어떡해요? 나중에 치울게요. 오케이. 와! 쉽다. 이 질문을 뽑은 사람은 1분 안에 세븐틴 멤버를 그려주세요. 세븐틴 멤버 13명 다요? 그치, 1분 안에. 그 못 그리면은 아까 전에 저 자기 이거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왜 벌칙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1분 안에 아니, 우리가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할 수도 있어. 정한이랑 나랑 그 멤버를 맞출 수 있어야지. 그래. 내가 너희들이랑 이거 한다고 할 때부터 걱정되더라. 야, 1분 너무 기니까 30초 가자. 아니, 1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12. 13. 아,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와! 쉽다.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10초 남았어요. 10초. 끝났다! 야, 완벽했다.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없네. 누구를 맞춰봤습니까? 예. 승관이. 맞아요. 아, 맞아요. 승관이구나. 승관이구나. 맞춰봐. 이거 누구야? 디노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맞지. 미션 성공. 아, 미션 성공. 네, 미션 성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외쳐줘야 돼요. 네. 맏형제 중 가장 자꾸 놀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에스쿱. 네, 눈치 좋잖아. 너 뽑고 싶었다. 그래, 나도 너 뽑고 싶었어. 셋이 유닛으로 하고 싶은 콘셉트는 청량 파워풀 섹시. 하나 둘 셋. 섹시. 나는 청량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질문을 혼자 아무 말도 안 했어. 안 째려봤어.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청량 못 할 것 같아서 언제 또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린 늘 청량을 할 수 있는 얼굴을 가졌어. 맏형즈가 생각하는 95즈, 96, 97즈 막내즈의 특징은? 95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어린 것 같아, 나는. 제일 어리고 특징으로 봤을 때 제일 잘생겼어. 아, 내가 봤을 때.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9, 6은? 능력자가 많아. 아, 그럼 능력자가, 능력자가 많아. 9, 7, 키 커. 키가 크지. 키가 크고. 패션. 예술적인 것 같아. 막내. 우리 팀의 막내가 무뚝뚝한 것 같아. 맞아. 있어. 에스쿱스의 선택은 평생 정한이에게 놀림 당하기, 평생 조슈아랑 영어로만 대화하기. 정한이한테 놀림 당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슈아랑 대화를 못할 것 같은데. 아예 못하겠지. 하이! 하이, 못써. 거기 끝나는 거 같아. 계속 하다 보면 영어를 잘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죠. 맏형즈 중 가장 자주 동생들에게 밥 사는 사람은? 솔직히 이건 나다. 난 진짜 나라고 생각해. 그래요. 오케이, 쿱스를 해. 쿱스라네. 그럼 앞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빼고 좀. 솔직히 이건 나다. 네, 다음 질문. 세븐틴은 사실 맏형즈가 비주얼 멤버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네, 그냥 거예요. 맏형즈 중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은? 하나, 둘, 셋. 정한. 아니, 없어요. 진짜 없는 거 같아요. 뻔뻔하다. 여기서 정한이 나오냐? 좋습니다. 이렇게 Q&A 시간은 끝났고요. 네. 네,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행이 되게 간결하고 빠르네요. 네. 에스쿱스가 생각하는 에스쿱스의 리즈 시절은 어떤 곡 활동 때일까요? 정답! 네! 아주 나이스.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답! 아낀다. 아낀다 때 애교를 엄청 잘 부리던데요? 제가요? 네. 최근 활동했던 Rock With You로 갑시다. 아, 아니에요. 네가 그걸 말하는 거야? 답을 맞추라고 이 사람들아! 박수요, 정답입니다. 박수.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에스쿱스는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네. 아주 나이스. 그 일관성 있게 계속 밀고 가시게. 그쵸. 아닙니다. 정답! 아니에요. 아낀다. 그때 되게 애교를 많이 부리시던데요? 맞아, 애교를 그때 진짜 많이 부리긴 아니, 했어요. 춤출 수밖에 없는 노래. 그러니까 아주 나이스. 아니야. 알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게임보이? 맞아. 게임보이. 좋아. 게임보이. 에스쿱스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건 알지. 바로 알지. 정답! 네. 애교. 와! 그치? 이거는 그거였어. 정답인데? 한번 보여줘. 아낀다 해서도 아니 한번 보여줘. 아낀다 때 아니 니들이 시키려고 하는 걸 하지 말고 아니. 정답을 맞추라고. 내가 적었잖아 지금. 자신 있잖아. 없어. 정답.
섹시한 눈빛? 어! 맞아! 그거지! 섹시한 눈빛? 아 이게 신체 부위예요, 신체 부위. 신체 부위로? 네. 정답! 네. 눈. 눈썹! 정답! 네. 이렇게 또 에스쿱스를 많이 알아봤네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어 제조기 정한이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를 가장 찰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밥 먹을 때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너무 맛있다 약간 그럴 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건배사입니다. 저희 캐럿분들은 실제로 하고 계세요. 진짜 여러 사람 많이 나오네요. 제가 만약 옆 테이블에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옆 테이블에서 신기방기 뿡뿡방기 하면서 건배사라면 이상해서라도 한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캐럿임을 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거니까. 정한이가 샤워할 때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는 뭘까요? 얘 쉴 때 노래 안 부르던데. 정답. 뭐예요? 바람개비. 아 예전엔 그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정답. 아, 아니야. 네. 매일 그대로 행복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갓쌈. 아 갓쌈도 아니에요. 정답은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럼 저 가겠습니다. 한 가지 미룰까요? 한 번도 못 맞췄네요. 야, 네가 답을 이상하게 적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휴지가 생각하는 휴지만의 입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섹시한 눈빛? 아니에요. 정답! 사슴 같은 눈. 그것도 맞긴 한데 네, 아닙니다. 정답! 없다. 아니에요. 정답 전부 다. 아니에요. 제 이미지에 좀 비롯된 뭐 요정 같다 이런 거 썼으면 정말 안 된다 진짜. 안녕하세요. 전 세븐틴의 젠틀함. 네, 맞습니다. 에이, 젠틀맨인 척이잖아요. 와, 진짜 끝까지 밀고 가네, 젠틀함. 다음 질문 갈까요? 조슈아가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은 뭘까요? 어렵네요, 이제. 너의 엄청난 프리스타일에 반해버렸어. 너가 뱉는 래핑에 빠져들 것 같아. 사람에 관한 막 그런... 사람 좋아 보여요. 성격 좋아 보여요. 오, 젠틀한데요? 안녕하세요. 전 세븐틴의 아니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네. 믿음직스럽다. 트러스트워디하다. 조슈아가 믿음직스럽다. 조이프 장인 조슈아가 무대에서 돋보이고 싶을 때 쓰는 필살기는? 과연 조슈아의 필살기는? 조살기. 오케이. 조살기. 맞춰보세요.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오. 맞아요? 아니에요. 뭐야 그럼 뭐야 사람 갖고 노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별로 안 궁금해요. 아, 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도 캐럿분들이 궁금하니까 캐럿들이 궁금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캐럿들이 방송에서 그걸 볼 때 아 저거는 조살기? 이러면서 보는 거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카메라 도입이다 가야겠다 가야겠다. 아, 조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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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조살기 조살기 인상을 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며시 웃는다.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생긴 발사. 네, 그게 제 필살기인데. 느꼈어? 흥미를 느낀 적 있어? 없지. 어땠나요, 캐럿분들? 좀 궁금증이 풀렸나요? 야, 진행 좋다, 진행 좋아. 네. 확실히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그러네. 그니까요. 이렇게 촬영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엘르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재밌게 좀 행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Say the name,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조슈아는 5년 전 복근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준비됐나요? 아 지금 한번 보여줘요 그냥. 그때부터 5년이 아니라 언제 20년 뒤에 5년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뭔 소리예요? 그때 말실수를 했던 거예요. 말실수 잘못 인정하죠? 네.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딱 지금 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 제가 준비됐을 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평생 못 보겠다. 평생 못 보겠어. 컵스는 되잖아. 가능하잖아 지금. 지금요? 아 지금 되죠? 공개할 수 있는 복근이 네. 없어요. 아, 공개할 수 있죠? 공개할 수 있는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Great bro. Yeah, super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Okay. Yeah.